전대협은 지난 11월 29일 전국 100여 개 대학교에 추미애 장관님을 지지합니다. 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부착했다. 대자보 내용으로는 문 대통령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조사했고 그 결과 문 대통령 또한 직무 배제에 처해질 만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부동산 정책, 공무원 총살 및 화형 사건, 코로나19 대응 등 7가지 사유를 근거하여 문 대통령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청원했다고 밝혔다. 김신임 의장은 추미애 장관이 문 대통령의 폭정을 저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. 며 정부의 수많은 실책에 국민이 화병에 걸렸는데도 조금만 지나면 정부는 이를 잇는 것 같다. 고 지적했다. 그러면서도 무기력해져 가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남아있다. 라고 강조했다. 한편 전대협은 작년 9월과 올해 6월에도 문정부 비판 대자보를 전국 대학교에 부착하여 큰 관심을 끌었다. 2020년 11월 30일 구국의 강철대호 전 대협